안녕하세요. 여의도 뉴스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현지 개표 상황과 분위기 외신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제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승리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선 분위기입니다. 뭐 대선의 핵심 승부처였죠. 조지아주에서 맹추격전을 벌이면서 거의 이제 동률 수준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99% 개표를 기준으로 두 후보가 각각 49.4%의 득표율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지아의 승부는 마지막 남은 1% 개표 결과에서 좌우가 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초박빙 경합 지역이 많아서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 둘 중에서 승자를 정하는 작업이 과거 대선 때보다 훨씬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르면 이날 중, 오늘 중으로 승리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주별로 또 개표 규정이나 속도가 달라서 경합주의 개표 결과와 또 시점에 따라서 승자를 결정하는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초접전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개표 작업이 지연이 되면서 양 후보의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위뿐만이 아닙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 선거 등을 주장하면서 무더기 대선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공화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선을 긋는 분위기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외신 살펴보면요. AP통신은 현지 시간 5일 개표를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을 놓고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을 하고 있다면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우군이죠.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개표 집계를 끝내는 건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런 발언, 대선 불복까지도 시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확연하게 좀 다른 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플로리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선거 주장과 관련해서 자신의 트위터에 합법적인 투표를 개표하는 데는 며칠 동안 시간이 걸리는 게 사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알래스카 상원 의원도 성명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두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여기에 공화당 주지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일제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단 오하이오 주지사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긴 하지만 바이든 후보로 결정이 나면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전 뉴저지의 주지사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선거 주장에 대해서 나쁜 전략이자 또 나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개 발언이 나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트위터에 공화당은 도대체 어디 있냐며 의연함을 갖고 사기극에 맞서서 싸워달라고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 안 그래도 현재 포스트 대선으로 혼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당내 분열까지 예고가 되면서 외신들도 이렇게 파란 물결과 붉은 벽으로 분열의 위기에 처한 미국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는데요. 영국 일간의 가디언의 보도를 보면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전면적으로 거부당할 것이라는 게 여론조사 결과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 사이에는 극히 작은 표차지만 작은 표차만 존재를 할 뿐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지 않고 떠나갈 리는 거의 없겠지만 결국에 떠난다 하더라도 그 유산은 분노와 증오의 정치일 것이라고 가디언은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문화적인 분열은 돌이킬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앙심을 품고 정치를 하는 방식을 보면 전국적인 대화를 시작하기는 또 어렵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한 전문가도 선거는 차이를 해소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누가 승리하더라도 유권자의 절반은 자신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국가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목소리를 냈지만 이는 불협화음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자, 이렇게
한 정당의 손실이 다른 정당의 이익이 되는 제로섬 게임이 될지 아니면 누구든 깔끔하게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나게 될 텐데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 대선과 관련해서 그 결과와 현지 상황 그리고 관련국의 입장까지 외신으로 살펴봤고요. 미 대선 특집 여의도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